얘가 날 오히려 구경하는 것 같아. 오, 깜짝이야. 뭐야? 저기 나 공격하려고 한 거 방금? 오, 뭐야? 뭐야, 씨. 무섭게. 어, 무서워. 깜짝이야. 뭐야, 얘. 얘를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나 봐. 뭐야. 도망가. 도망가, 씨. 개 깜짝 놀라네. 뭐 닭이 저러냐? 쌈닭이야. 네, 안녕하세요. 숙소를 옮겼습니다. 여기는 산우루 쪽이 산우루 뭐야? 혼자 사는 곳에서 이제 다시 도미토리 여러 명이서 같이 자는 곳을 옮겼는데 여기도 한 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1층에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베드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벌레가 보이진 않는데 물은 깨끗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여기 큼지막하게 가방 넣는 락커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있는 건데 방도 되게 넓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산으로 온 이유, 궁극적인 목표, 내일 루사페니다에 가기 위해서. 루사페니다에 왜 가느냐? 만타 스노클링을 하고 싶어서 갑니다. 만타 그거 실제로 보면 엄청 크다라 크고 멋있다고 해가지고 꼭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빨랫감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빨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루사페니다 가는 게 스노클링 패키지로 가면 이제 클룩에서 한 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클룩으로 예약을 할까 아니면은 현지에서 제가 직접 투어 회사 돌아다니면서 가격 흥정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가격 흥정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좋은 가격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돈 내고 계약하는 거라서 일단은 환전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마침 여기 숙소가 이름이 메이드하우스거든요. 숙소 앞에 환전소가 바로 있어서 여기 가서 그냥 바꾸고 있습니다. 크게 뭐 볼 것도 없어. 어차피 10만원 바꾸는 거라서. 이제 빨래 맡기러 가고 있다가 여기 산우루 지역은 딱히 유명한 게 없거든요. 그냥 누사페니다라는 그 섬, 누사페니다, 누사 렘봉안 요 섬들을 가기 위한 어떤 발판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진짜 주택가, 이게 바로 진짜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좀 놀라운 게 도마, 이거 집 앞에 도마뱀이 이걸 키워. 이구아나인지 도마뱀이 이구아나 코모도들이고 뭐 이런 건가? 엄청 커요. 이걸 집 앞에서 토끼처럼 키우고 있어.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어. 그리고 가는 길이 뭔가 되게 정겨운 시골 동네 느낌인가? 현지 사람들 사는 게 이렇게 집 안에 이렇게 탑 같은 게 하나씩 꼭 있어. 탑이나 사원 같은 게 저렇게 저기도 있고 집집마다 이거 집에 사원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종교적인 게 엄청 강한 것 같고 또 보면 저 인도네시아 국기 같은 게 집 앞에 걸려 있는 곳이 많아요. 왜 걸어놓는지 모르겠는데 애국심에 걸어놓는 건가? 그리고 집뿐만이 아니라 이런 곳곳에 사원이 계속 있어. 조그만하게. 이거는 가슴을 위한, 가슴 커지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건가? 여기였는데? 여기 있다. 빨리. 내일 떠나는 거라서 오늘 밤 안에 웬만하면 받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Can I get laundry? Laundry, yes. A normal or express? You need a normal day or express? Tomorrow pick up or just 3 days? Can I pick up? Tomorrow. Today night? Today night. Yeah. Because I will leave tomorrow morning. 9 p.m. okay? 9 p.m. Yeah, pick up 9 p.m. okay? You come back 10 p.m. Yeah. 9시 pick up. For 1 kilo, 10,000 express.
normal day 6,000. Yeah. How much total? One. This 22,500. Yeah. Ah. Yeah. This for weight. This for 1 kilo. Yeah. And this is. This the total. Ah. Yeah. 23,600원이에요. 싸네. 2,300원밖에 안 해요. 일단 결제를 하겠습니다. 23,000원 했고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see you later.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은 처음인데? 신기하다. 엄청 좋아하시네요. 좋아하시니까 뭐 나도 좋네. 아, 일단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지? 지금 날씨 1시, 2시 뭐 그쯤이라서 지금 돌아다니는 건 사실상 동남아에서 하면 안 되는 금기시되는 행동 중 하나거든요. 일단은 상가 쪽으로 가서 밥 먹고 커피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로 가겠습니다. 근처를 둘러봤는데 먹을 데가 없어. 먹을 데가 이거 KFC밖에 없어가지고 42,000루피입니다. 세금 포함 42,000루피. 미니미한데 약간 좀 치킨 패티 같은데 바삭바삭 맛있긴 하거든요. 안에 든 게 진짜 아무것도. 자, 이제 먹고 나왔는데 오늘 해야 할 첫 번째 여행 가는 거 순정하기 위해 여기 근처에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볼지 모르겠네. 예, 만타베이. 만타바야? 예. I don't know. How much is it for one day trip? This for the ticket, this one the price. So expensive. Because this already including pizza. No discount. Only this price. Right moment, yeah. I don't think so. 25만 원 정도 아니잖아. Too expensive. Too expensive. That's price, yeah. Sorry. How much? You know. Oh, because going to here. Oh, 4 points for snorkeling. Yeah, I know. Yes. Too expensive. Not good price for me. Good price for you. Yeah, this is the already last price. Good price, this one. Ah, cannot. No? No. Hmm? About 1 juta? Captain Bali. You can expect it. 클룩에서 8만 원이거든요. 적어도 여기서 7만 원까지는 깎아야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00만 루피 하면 10만 원이니까 이거는 이러면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아니 700이 해준다고 해서 살짝 좋아지려고 했더니 보니까 그냥 스노클링만 하는 거였어. 원래는 스노클링에다가 섬 안에 막 좀 돌아다니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가는 스노클링이랑 섬 내부 투어가 합쳐진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클룩에서 8만 원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섬 내부 투어 없이 스노클링만 간다는 거였고 여기 말고 다른 데 그거 이제 합쳐진 걸로 물어보니까 10만 루피 해달라 해서 1,000만 원인가? 아무튼 10만 원어치를 달라고 해가지고 100만 루피 해달라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가게에 또 있어서 한번 여기도 가보고 일단은 물어보고 안 되면은 그냥 클룩에서 예약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돌아다녀 봤더니 이러나 저러나 해도 클룩이 더 싼 것 같아요.
플룩이 더 싸. 그리고 일단은 투어 상품 자체가 여기는 너무 단순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스노클링을 간다. 스노클링을 간다 하면 딱 스노클링 포인트만 가가지고 스노클링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고, 섬 투어를 간다 그러면은 섬 주요 포인트 가가지고 뭐 멋있게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보고 돌아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클룩에는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있어요. 저처럼 뭐 거기 가서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데이 투어로 딱 갈 것만 딱딱딱딱 보고 스노클링 하고 싶으면 스노클링 딱 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은 클룩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저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서 절대 싸지가 않아요. 클룩은 지금 8만원인데 섬투 누사 램봉 안에다가 스노클링 포인트 한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숙소 픽업 같이, 숙소 픽업은 근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여기 숙소 픽업이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근처라서 오토바이 타고 그냥 가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가는 거리라서. 그래서 뭐 흥정하고 뭐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맞는 패키지 자체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고, 저는 클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예약하겠습니다. 깎아서 해야 700까지 내려가는 건데, 이게 700까지 내려가니까 오히려 더 못 믿겠어. 700이 싼지 안 싼지 일단은 신뢰가 없어요. 그냥 뭐야, 700까지 그냥 깎아준다고? 이렇게 쉽게 깎아준 애들이 아닌데 뭐지? 하면서 더 의심하게 돼. 불신이야, 불신. 이거 뭐야, 사실은 400짜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기치려는 거야? 뭐야, 손님이 왔는데 지지면 어떡해. 닭은 왜 있어요, 갑자기? 사람 안 무서워요. 가까이 할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뭐야? 왜 그래? 뭐야? 왜 안 도망가? 깜짝이야. 아씨, 깜짝이야. 넌 왜 왔어, 갑자기 나한테 짖다가. 뭐였는데? 얘가 날 오히려 구경하는 것 같아. 오, 깜짝이야. 뭐야? 씨, 나 공격하려고 한 거 방금? 오, 뭐야, 씨. 무섭게. 무서워, 깜짝이야. 뭐야, 얘. 얘를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나봐. 뭐야. 도망가, 씨. 개 깜짝 놀랐네. 뭐, 닭이 졸어나? 쌈닭이야. 저는 숙소에 무사히 도착했고, 아까 숙소 내부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계단 올라와가지고. 불 꺼져 있네. 키면 되지. 여기는 화장실이랑, 여기 신기한 게 바로 이렇게 세면대 있고, 화장실이랑 샤워실 이렇게 바로 있고, 또 세면대 있고, 거울 있고, 이렇게 딱. 근데 여기가 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쉬면서, 저는 쉬면서 이제 좀 편집하고 이따가 시간 맞춰서 나가는 걸로. 그리고 클룩 예약을 해야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녁 먹으러 잠시 나왔는데, 여기 근처에 좀, 근처가 일단 다 현지 식당인데 평점이 여기가 높더라고요. 와룽 소로? How can I say? 와룽 소로? 와룽 사루. 와룽 사루. 예, 와룽 사루. 아, 이렇게. 오, 미쳤다. 물고기 뭐야? 물고기 엄청 큰데? 와, 뭐야?
얘 쟤 완전 잉어킹이다. 잉어킹 메뉴는 셰프 레코멘데이션을 먹는 게 낫겠지? 오늘 한 끼도 밥을 못 먹어서 밥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우선 닭고기 나시고랭만 먹어봤는데 여긴 돼지고기 나시고랭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나시고랭. 뭔가 길거리 음식점 같은데 들어오니까 되게 뭐가 많아요. 막 이상한 조형물도 많아. 이거 약간 그거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거 그 돼지 같다. 아 이름 까먹었네. 아 그 뭐지? 아 멧돼지 호흡 막 그거. 아 이름 까먹었어. 이게 느긋느긋한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돼? 사원이 아니었어. 이게 돼지고기 나시고랭 시켰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밥이 있는 건가? 그리고 요게 가로가로라는 건데 첫 장에는 에피타이저 메뉴 같은 거 있더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찍어 먹는 것 같아요. 뭐 두부랑 얘는 두부가 아닌 것 같아. 메주 같은 건가? 이거 뭐 그린빈에다가 뭐 시금치에다가 숙주에다가 이건 뭔지 모르겠고 계란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이 없어. 그냥 튀김이었어. 돼지고기 튀김인가 봐. 그러네. 낫이라는 말이 없었네. 그냥 밥이 고랭이었네. 고랭이 튀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돼지고기 튀김이 탕수육이야. 탕수육 잘 익었어. 소스가 약간 코코넛 뭐 소스 향이 나요. 일단 코코넛 향이 나요. 탕수육 느낌인지 더 바삭바삭하고 더 부드러워요. 탕수육은 약간 국내에서 싼 데 시키면 살짝 질기고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워서 맛있습니다. 요거는 소스에다 찍어 먹는 건데 무슨 소스인지 일단 모르겠어. 땅콩소스, 땅콩소스. 괴롭네. 밥을 기대했는데 밥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거 빼고는 다 맛있고 좋습니다.